오늘도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의 오늘 범위는 창세기 34장에서 36장까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하나님의 집인 베델로 부르신 일과 속이는 자라는 뜻의 야곱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5천여 명의 인간이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사람 이름이 나라 이름이 된 경우는 이스라엘 뿐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시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셔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이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 이미 말씀하셨던 것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후 에서의 후손들은 에돔족이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창세기 34장에서 36장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제12일 창세기 34장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을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느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침묵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이까.
창세기 35장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구시라 불렀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엘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엘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엘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처피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열둘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창세기 36장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족 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족 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르바요세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세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웨를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발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루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딤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루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 올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루엘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수족장, 얄람족장, 고라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주민 호리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부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알란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부와 오남이요 시부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부온의 나귀를 칠 때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자녀는 빌한과 사하온과 아간이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족 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족장, 소발족장, 시부온족장, 아나족장, 디손족장, 에셀족장, 디산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족 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디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족 속의 땅의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부다스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라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보스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오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벨이니 마드레스의 딸이여 메사합의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족장, 알와족장, 여대족장, 오홀리바마족장, 엘라족장, 비눈족장, 그나스족장, 대만족장, 밉살족장, 막델족장, 이람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오늘의 말씀 창세기 34장에서 36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막벨라 굴, 세겜, 베델, 베델 상수리나무 알론 바굿, 기랏 아르바의 마무레 그리고 세일산입니다. 등장인물은 야곱, 추장 세겜, 레위, 시므이 그리고 에서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족장사에서 매우 중요한 장소라 할 수 있는 막벨라 굴을 살펴보겠습니다.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매장을 위해 헷족 속 에브론으로부터 400세겔를 주고 매입한 가정묘지로 아브라함도 죽은 뒤 이곳에 장사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으로 뿌리가 되는 막벨라 굴은 이후에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야곱과 레아도 이곳에 묻힙니다. 심지어 야곱은 애굽에서 죽었음에도 요셉의 아버지 시신을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장사함으로 막벨라 굴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인지를 드러냅니다. 막벨라 굴은 이중의 동굴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동굴 안에 또 하나의 동굴이 있거나 두 개의 동굴이 나란히 있어 이런 지명이 붙여진 듯합니다. 막벨라 굴의 위치는 헤브론 북쪽 3km 지점입니다. 성경 속 막벨라 굴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막벨라 굴에서 치러진 아브라함의 장례는 이삭과 이스마엘 형제가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장례도 에서와 야곱 형제가 막벨라 굴에서 함께했습니다. 이후 애굽에서 죽은 야곱의 장례는 열두 아들이 모두 막벨라 굴에서 함께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 가문의 3대째 장례식장은 모두 막벨라 굴이었습니다. 막벨라 굴 장례식장은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 즉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그들이 믿고 그 믿음을 자녀에게 교육함으로 신앙이 계승됨을 막벨라 굴 장례식장을 통해 실현해 갔기 때문입니다.
이후 역사에 보면 막벨라 굴 장례식장은 첫째, 애굽에서 죽은 야곱의 장례식을 막벨라 굴에서 행함으로 출애굽의 기초가 되었으며, 둘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점령 후 갈렙이 이 땅을 선택하여 유다지파의 삶의 근거지로 삼았으며, 셋째, 다윗이 이스라엘 열두지파 모두의 왕으로 옹립될 때 이 막벨라 굴이 있는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이 된 야곱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민족을 위한 한 민족의 탄생은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마치 가느다란 실처럼 아슬아슬하게 이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에 이르러 12명의 아들이 태어나며 이스라엘 12지파의 뿌리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한 이스라엘은 400여 년 후 하늘의 무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숫자가 많아져 마침내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이 됩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개 마을에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olukhu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olukhu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